실제로 장기간 동안 타시면서 그 카본 자전거와 금속 자전거의 그 라이딩 느낌이 어떻게 달랐는지. 기분이 좋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딱 탔을 때 예. 몇 번 이렇게 그 페달링 했을 때 예. 땅에서 올라오는 느껴오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받아주는 느낌이죠. 내 몸을 그냥 좀 받아주는 느낌이고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질감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카본의 장점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이런 일반적인 그 도로나 이런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좀 더 요철이 있는 데를 갈 때 페달링을 좀 더 과감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샥이 일단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그 샥이 주는 그런 낭창함과는 예. 다르죠. 예. 프레임 다르게. 자체에서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러려면 프레임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프레임 그 자체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그런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각 소재 그 관절 부위 같은 걸 연결했을 때 강성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약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낌은 좀 굉장히 경이로웠죠, 저 같은 경우에. 아. 크롬홀리나 이런 약간 철 느낌의 자전거를 탈 때의 체감과 그리고 브론트를 탈 때의 체감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작게 접힌다는 것과 때문에. 또 이제 좀 빼먹을 수 없는 게 영국 감성, 요거. 아.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러우게 하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지금 그 탔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편하다. 이거는 그냥 로드 같은데? 아, 이런 느낌을 얻은 것 때문에 채트키에 좀 많이 놀랬었어요.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알루미늄 자전거 타다가, 알루미늄 로드를 타다가, 그, 저, 카본 로드로 탔었을 때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철 팁이라고 그러죠. 약간 이게 약간 옛날 표현인가? 그러니까 그런 일반 생활용 자전거를 타다가 카본 로드로 갑자기 넘어간 느낌. 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보면 뭐 끌어도 되지만 또 이제 계단 같은 게 나타나면 그렇죠. 네. 들고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자전거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했던 거고 아무리 그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또 중거리 이상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전거가 잘 나가야 돼요. 또 좀 오래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로하면 안 되죠. 타면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존에 이제 알루미늄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고스란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피곤한 데가 손목이나 엉덩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타면서 느끼는 게 특히는 이제 장거리도 많이 타봤는데 이 손목이 그 통증이 없어서 그렇죠. 네, 만족하고 타고 있고 특히 이제 어필에서는 엄청 비틀게 되죠. 네, 네. 이 몸무게를 핸들에 싣고 앉아서 페달까지 전체를 하고 비틀리는 환경인데 네, 그런 환경에서도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휘청거린다 이 느낌을 못 받았어요. 진동을 잡아주는 과정에서 나오는 카본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특성이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자전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뭐 누가 사라 그런다고 맞아요. 네, 네. 뭐 자기가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그런 말 듣는다고 내가 뭐 하기 싫은 걸 사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실제로 내가 사서 타보기 전에는 사실은 그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기 힘들어요. 채데크 자전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미니벨로로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한번 타볼 만한 자전거다. 경험을 해볼 만한 자전거다.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는 거랑 내가 이렇게 실제 타는 거 실제 타보고 아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